고3 때부터 시작된 알수 없는 병.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나 척추교정으로 유명하던 할기원, 지압받는 곳, 단전, 호흡본, 한의원 등등 지치도록 돌아다녔지만 허세였다. 병원에서는 급히 입원하라 해서 입원하여 종합진찰을 하면 병명을 모른다고 하고, 할기원에서도 다른 아픈 사람들은 모두 치유가 되어 나가는데 나만 치료가 되지 않으니 특이 체질인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척추에서 물까지 빼보았고 단전 호흡원에 가서 체조도 해보고 나중에는 마음의 병인가 싶어 성당에도 다녀봤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괴로움으로 찌들려갔고 어느 때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이 들어 불효한다는 생각이 들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몸이 아프니 밤에는 불면증마저 생겼다. 내가 이러니 어머니의 걱정은 태산이셨다. 그러다가 아는 언니와 함께 어느 저를 찾게 되었고 법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언인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업을 가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전생의 악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금 살아가면서 더 커다란 선업을 지어야 한다고 하시며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셨다. 더구나 예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취미로 사냥을 자주 하셨고 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객사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불쌍하게 죽은 영가들을 천도하는 것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루에 지장경을 두 번씩 독송하기로 했다. 몸이 아파 걷기 힘든 내가 소리를 내어 독송을 하고 경전 한 품이 끝날 때마다 세 번씩 절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갔다. 다행히 함께 온 언니도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 고생하던 사람이라 이번 기회에 지장경을 100번 읽기로 발언하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아침에 절이 와서 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 지장경을 한번 읽고 방에서 누워 쉬다가 오후에 다시 일독을 하였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본 법당은 모든 것이 어설프고 서투르기만 했다. 하지만 아픈 몸이 나을 수 있다는 말만을 믿고 아픈 것을 참고 독경을 겨우 마쳤다. 절을 하는데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꼈다. 사람들은 내 몸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다. 첫날 지장경 독송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불면증으로 시달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 대신 밤에 꿈을 꾸었다. 초조해 보이는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칼로 나 얼굴을 여러 번 그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왠지 낯설지 않아서 그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꿈속에서 약간 아픔을 느낀 것도 같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약간의 점액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은 전날보다 몸이 가벼워져 절도 조금 더할수 있었다. 그날도 지장경을 두번 독경하였다. 한 번에 2시간 정도 걸리니 하루에 꼭 4시간을 소리내어 지장경을 읽은 것이다. 그날 밤에도 꿈을 꿨다. 어느 조그마한 법당이었다. 법당이 아닌 정확히 말해서 방 같았다. 그런데 방문이 미닫이인 것으로 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닌 것 같았다. 혼자 방 안에 있는데 초록 뱀이 자꾸만 방으로 들어오려 했다. 평소 뱀을 가장 싫어하는 나는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문을 닫았다. 그래서 그 뱀은 중간쯤 들어오다가 방문에 걸려 죽고 말았다. 셋째 날에도 다시 꿈을 꿨다. 사람들이 많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많았다.
아마도 종합병원인 듯 했다. 그런데 한 장소에서 접수도 받고 진찰도 받았다. 칸막이도 없었다. 난 빨리 진찰을 받고 싶어 접수를 하고 차례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을 호명되지 않았다. 의사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나는 간호사에게 왜 진찰을 받을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항의를 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내 본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 의견만 주장하다가 깨어났다. 넷째 날의 꿈이다. 엄마, 숙모, 나 이렇게 서 있어 버스를 탔다. 처음 본 거리의 풍경이 차창에 나타났다. 버스를 내려 어떤 동네로 올라갔는데 지대가 높은 곳으로 보아 산 동네인 것 같았다. 올라가기도 힘들고 다리도 아팠다.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조그마한 절이 보였다. 엄마와 숙모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먼저 법정으로 들어가시고 난 그곳에서 전에 지압을 해 주시던 아저씨를 만났다. 어떤 아저씨랑 둘이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에게 왜 요즘은 지압하도록 오지 않느냐며 걱정하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아저씨가 그럼 내가 네 몸을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첫째는 잠잘 때 베개를 허리에 놓고 자고 둘째는 어떤 책을 주면 이 책을 열심히 보아라 라고 하셨다. 그 책을 받고 법당으로 들어갔으나 엄마와 숙모는 안 계시고 법당 안은 허전했던 것 같다. 다섯째 날의 꿈이다. 같이 기도하는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산속에서 할머니와 같이 아주 젊고 건강하게 사신다. 그런 말을 듣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 산속으로 가니 그분들은 흰 머리가 하나 없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방이 많이 있었고 그방 안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큰 건물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계단식 강당처럼 아주 큰 공간이 나왔다. 이에서 내려다보니 앞은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컸다. 맨앞 단상에는 동으로 된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법회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한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옆에 언니와 그 친구가 있었다. 중간에 땅콩을 나눠주면서 이걸 먹어야 한다고 했다. 난 받아서 맛있게 먹고 노래도 부르면서 법회를 마쳤다. 셋째 날 꿈이다. 고등학교 때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내 생일을 축하해 준다면서 제 가정으로 불렀다. 가보았더니 서너 명의 친구가 한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 피자, 치킨 등을 시켜놓고 자기들은 먹지 않으면서 나더러 살이 쪄야 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해서 나 혼자 맛있게 먹었다. 일곱째 날 꿈이다. 그리 깨끗하지 않은 물이 내 눈앞에 끝이 없이 펼쳐졌다. 물 위에 크나큰 다리들이 줄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한강인 것 같았다. 나는 그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여덟째 날 꿈이다. 산속에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백발의 노인이 한분 살고 계셨다. 영화 속에서 본 듯한 그런 첩첩산중이었다. 밖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초가집 마루에 많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아마도 할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있는 듯 했다. 이런 꿈을 꾸며 지장경 독송을 4주일쯤 계속했다. 그런데 차차 잠도 잘 자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장경을 읽으며 인간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런 뒤로는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져 불행하고 어둡기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어졌다. 지금은 내가 지은 악업으로 괴로움을 받지만 이제부터 선업을 지으면 언젠가는 즐거운 과보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몸이 조금 나아지니 이제 생활에 대한 욕심도 생겼다.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만 독경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지식,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지장 보살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집안 식구들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도 놀라신다. 다시 한번 지장 보살님의 이 신력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출처 광륵사. 현대 한국 지장보살 기도 영험담 모음집에서 발제했습니다.